지난 14일 남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어린이집 지정서 및 현판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요즘 남양주시는 명품 보육도시로서 엄마와 선생님이 함께 키우는 어린이집을 지향하며 열린 어린이집을 모집했는데요. 뜨거운 열기 속에 35개 어린이집이 선정됐습니다. 이서구 시장은 직접 모든 원장들에게 지정서를 전달하면서 처음 시행하는 열린 어린이집 제도에 특별한 혜택이 없어도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시립 미리네 어린이집의 우수 사례 발표를 끝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10월엔 열린 어린이집 우수 사례 경진대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명품도시 남양주시가 열린 어린이집을 통해 만들어갈 명품 보육도시를 기대합니다.